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에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형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성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평택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결정체 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10조 제2항 위원회 심의사항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20조 제9항이 세교동, 고덕동 등 4개 읍동의 통리반 경계를 조정하고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은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결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은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결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결정 제12항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까지 모두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여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평택시 체육 의사결정 제9항 평택시 국가보험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사협정 제10항 평택시 경계선 진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석은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협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주거 밀집 지역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통곡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전하는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자로 명예 퇴임을 하시는 최병철 의회 사무국장님의 퇴임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8년의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 늘 정직과 청렴하고자 노력하였고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자는
신념을 갖고 생활해 왔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 시장님과 선후배 동료 공무원, 그리고 지인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배려와 온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